군에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헷갈려요. 30세 이를 때까지 병역 입영 문제를 미룰 수 있게끔 한 개정 법률에 따라서 연장 상태인데 혜택을 보고 있군요. 이미. 네. 네. 이제 목이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야, 김석진 그냥 깨끗하게 2년 가서 서비스하고 나와. 그게 제일 좋아. 더 인기를 얻는 비결입니다. 그게. BTS 병역 특혜 논란 또 국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BTS가 군에 가기는 가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기식 병무청장의 답변을 들어봐도 그렇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들어봐도 그렇고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BTS가 대체 복무를 해가지고 군에 안 가는 게 아니고 군에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헷갈려요. 그동안 예술 요원에 한해서 일정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병역 특례 요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현역 복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짧은 훈련만 받고 대체 복무를 한 다음 전역을 시키는 제도였죠. 그런데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벌써 몇 년째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계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BTS의 경우는 김석진, 진이죠. 김석진이 가장 이제 나이가 많은데 다만 김석진은 30세 이를 때까지 병역 입영 문제를 미룰 수 있게끔 한 개정 법률에 따라서 연장 상태인데 혜택을 보고 있군요. 이미. 네. 네. 이제 목이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돼.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질문을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뭔가 좀 애매한 대답을 했어요. 애매한 대답 중에 저의 귀를 때리는 건 뭐냐면은 군에 와도 해외 공연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휴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연예인들이 주로 했던 국방부 홍보원에서 가지고 있던 가수 비가 활동했던 그런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연예병사. 거예요. 연예병사. 그건 아니고 군 그때도 국민적인 비난 여론과 형평성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무슨 결정을 못 내리고 어쨌든 군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 그 애매모호한 상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 통해서 물론 BTS를 좋아하고 BTS의 국위 선양이나 기여하는 것도 많지만은 오히려 군에 감으로써 대한민국 안보를 진짜 몸소 그렇게 헌신함으로써 인기가 더 상승하게 되는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군은 기피하거나 가지 않아야 될 대상으로 그게 대기업체 회장 아들이든 간에 BTS처럼 유명생이나 셀럽이든 간에 뭔가 그 하류층만 가야 되는 그런 걸로 오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병역의 문제는 이 정치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문제. 그것이 BTS건 어쨌든 간에 뭔가 일관된 원칙으로 국민적 컨센서를 그렇다고 해서 BTS를 꼭 군에 보내서 육군 알보병으로 전방에서 DMZ 때 경계를 쓰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라는 BTS를 응원하는 그 아미 군단의 그 의견도 있는데 상당히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선 성향이 실리 위주, 공리주의 이런 데 젖은 분들은 한 사람 와서 군에 있는 게 뭐 큰 역할을 하겠느냐. 그런데 이거 그냥 면제시키거나 혹은 봐주면 엄청난 국부도 창출하고 국가 위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 이거 와서 보초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입장이고 원칙을 중시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늘 생각을 하고 하는 분들은 아 이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이게 기강이 무너진다. 누구나 공평하게 병역 의무는 감당해야 되는데 특정인만 이렇게 특례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항상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흑역사는 과거에 석사장교 만들었을 때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병역제도의 그 흑역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최전방이나 안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많은 젊은 청년들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시국TV 진행하고 있는 저 김철우의 개인적인 소견은 뭐냐면은 BTS를 군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정하기 전에 국회가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컨센서스에 의해서 법을 확실히 정하고 그 법대로 법치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그 위에 군에 오긴 오는데 편리를 봐주고 무슨 편법을 동원해서 해외 공연까지 하게 하면 그게 군 복무입니까? 뭐 군에 잠깐 휴가 나온 건가요? 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기식 병무청장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대중문화예술인을 기존에 있는 병역 특례 그룹에 끼워넣는 것은 옳은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원칙을 유지할 의지를 밝혔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좀 톡 깨놓고 얘기해서 과거에 베이비 부머 이 시대에 인력이 차고 넘칠 때 이때는 병역 면제를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받을 수 있었어요. 아예 속된 표현으로 병역 면제 못 받으면 사람 축에 못 끼는 시대도 있었어요. 시력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시력은 뭐 하루에도 꼭 달라지고 이런 공줄 시력도 있었고 웬만하면 또 면제받고 그럴 수 있었던 거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병역 자원도 없어지고 그래서 특례 요원도 각쪽 줄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신체 검사 판정도 합격률을 대폭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병역 특례 요원의 범위를 이렇게 고무줄처럼 그 유연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특히 또 군대 들어왔는데 그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외 공연도 가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해라. 사회에 나가서 좀 하면은 훨씬 행사가 빛난다.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특례 제도가 있는데 그 특례 제도의 법적인 그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지. 법 제도가 정비가 안 됐는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말씀은 안 하고 BTS를 지원하든 안 하든 뭐 시카고에서 뭐 단독 공연을 했던 뭐 누가 어떤 인기를 얻든 그건 차치하고 이 중요한 이 가치 판단의 기준에 아주 선상에 서 있는 건 BTS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노블리스 오블리지에처럼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적 모든 사람들이 그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 뭐 해커 화이트 해커 양성 다 논리에 보면 뭐 어떻게든지 군에를 편하게 가거나 안 가려고 하는 그 논리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BTS건 뭐든 간에 명확하게 선도적으로 설령 그 국제적인 대중적인 인기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서 가치를 둔다라고 하면 더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듣고 또 시청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아니 그 보석 같은 BTS에다가 철모 씌워서 밤에 보초 세우려고?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많은 젊은이들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장래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공정의 기준의 제시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BTS라 해서 편법으로 군에 들어와 있는데 잔뜩 포상이 와줘서 너 마음대로 공연 다녀라 이게 허가가 되겠냐고요. 주변에 있는 동료가 허락을 안 하지. 물론 특혜는 안 되지만은 그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그 배치해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의 배치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서 의미 없는 그 희생 또 의미 없는 헛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권력이나 또 군을 리드하는 탑 수뇌부에서 BTS라 그래서 그 앞에서 움찔거리는 그런 모습은 맞지 않다. 국민 정서와 국민의 민도, 국격의 수준과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석진, 그냥 깨끗하게 2년 가서 서비스하고 나와. 그게 제일 좋아. 더 인기를 얻는 비결입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